농구도 벌써 시즌 중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초반에 잘 나가던 롯데자이언츠는 5할 승률에 못 미치며 8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절반의 경기가 남긴 했지만 한 번 무너진 선발 라인업이 좀처럼 회복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발 투수는 부진에 빠졌고 외야수 역시 확실한 주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8회 말 동점. 1-4만루에서 정보균이 역전 2루타를 때려냅니다. SSG를 상대로 7-4 역전승을 이끌며 가까스로 싹쓸이 패배를 면했습니다. 지금까지 65경기에서 롯데 승률은 5할이 안 됩니다. 부상으로 빠졌던 한동희와 전준우, 정훈 등 주전급 선수들은 돌아왔지만 시즌 초반의 저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도 안 좋은 시기에 빠져 있었는데 또 다치게 돼가지고 좀 팀에 도움이 많이 못 된 것 같아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고. 주전 포수 지시환은 투수에게 공을 던지는 것조차 힘든 이른바 입수 증상에 시달리고 있고 백업 정보근의 타율은 1할 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시환이 형이 뭐 공 던지는 데서 좀 부담이 보였고 그래서 저는 초반부터 벤치에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는데. DJ 피터스 외엔 외야수는 이렇다 할 붙박이 주전 자원 없이 대부분 선수들이 1, 2군을 오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불꽃 투구를 보여주던 토종에이스 박세웅은 최근 6경기에서 5연패에 빠졌고 김진욱은 2군 강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찰리 반즈와 스파크맨, 외국인 선발 2명 외에 확실한 선발 카드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리키 마인홀드 투수 코치까지 개인사를 이유로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가 투수진 정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도 준우랑 집합을 했는데 항상 시합 전에 이렇게 미팅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준우도 할 말이 없고 저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솔직히 후배들도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위안인 건 아직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와 승차가 불과 두 경기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즌 반환점을 돌게 될 다음 주 롯데는 기아, 키움과 각각 3연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